제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 그 한백산 도깨비가 예초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시동이 안 되기 때문에 막분해를 하고 있습니다. 막분해. 도깨비도 이거를 한 번도 분해를 안 해봤는데요. 아, 뭐, 망가지면은, 내삘이든지, 뭐, 카베네달 한 사다가 갈면 되니까. 그야말로 오늘, 한번 떴긴 떴는데, 아, 이것이 잘 될지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. 한백산 도깨비가, 이 카브레다 수리하는 걸 하긴 처음 해봤는데, 만약에 하다가 잘 못되면은, 수리점에 맡기면 된다. 뭐 이런 생각으로 지금 뜯고 있습니다, 여러분. 한백산 도깨비 생각에는, 뭐든지 이렇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, 한번 해보는 것이,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뜯어보다가 아예 망가지면은 수리센터에 가서 또 수리를 하면 되고 자 아침에 이 캐브레다 예초기 캐브레다 이걸 수리점에다가 한번 전화를 해보니까 아뭐 5만 원을 달라 아, 또는 캐브레다를 갈면은 또 얼마가 들어간다, 뭐 이러면서 그러는데. 자, 여러분, 한번 뜯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, 맨날 남에게 이걸 의지하기보다는 또 내가 한번 해봄으로써, 또 배우는 것도 있는 거고. 자, 도깨비가 이 캐브레다 이거 수리 경험이 없기 때문에, 조금 전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한번 찾아보고 지금 막 뜯고 있는데요. 뭐잘안 되면 여러분 한개 새로 사든지 아니면은 또 자, 사람이, 여러분, 안 그렇습니까? 무조건 고장이 나면은, 쫓아가가지고, 고쳐주시오. 이렇게 하면 쉽기는 쉽겠지만은, 본인이 또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도,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, 자, 한번 해보고 있긴 있는데, 결과가 잘 될런지는, 모르겠는데, 자, 이왕 뜯었으니까.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네. 어흐. 막 뜯어진다, 이거. 막 뜯어보는 게, 복잡하진 않네, 그렇게.
시청자 여러분, 망가질 때는 망가지더라도 이 한번 해보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? 그까짓 거뭐 망가지면 새로 사든지. 자, 한번 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막 뜯어보는 게 요리 기름이 들어가나?